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토출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. 나는 여기 고엽제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도 여기 많이 왔습니다. 또 해병대 소속해서 구국결사대, 난 그런 게 멋있단 말이야.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, 이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오늘 출판의 신념에 와서 뭐 박수하고 뭐 또 여기 정치인들 오니까 뭐 얘기해야 되고 또 복잡하더라고요. 시작해서 이게 시간이 얼마예요? 라고 20분 얘기하면 내 정신 나가고 20분 합니까? 이제 10분이면 끝내야지. 왜냐하니 길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도 실례입니다. 사실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가도 해야지. 추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,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서정갑은 살 보람을 느낍니다. 여러분이 없으면 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? 여러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. 사실이 아닌가 서정갑 대답해요. 맞습니다. 우리는 다 서정갑이 깔아주는 몽속에서 뭐 별 지랄도 하고 별거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조국의 민주주의는 이만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저놈들이 떠들어도 다 가지. 계속 떠들지 못해요. 기운도 없어요. 그게 계속 떠들지 못해요. 오늘 여러분을 만난 기쁨, 서정갑이라는 한 시대에 사나이가 살아있고 조갑제라는 저 인물이 또 계속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투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늠름하고 바람직합니까? 여러분 오늘 오신 걸 감사히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.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힘찬 모습 부탁드립니다.